안녕하세요. 저는 생각에 코딩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될 저는 명우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코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코딩의 사전적인 정의를 먼저 알아봤는데요. 컴퓨터 작업 흐름에 따라 프로그램의 명령문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일이라고 백과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쉽게 더 말을 만들어 봤는데요. 단순히 컴퓨터라는 비서에게 우리가 시킬 일을 적어서 주는 행위요. 컴퓨터는 단순히 우리의 개인 비서입니다. 그래서 그 비서에게 비서가 알아먹을 수 있는 언어로 명령을 주는 것이 바로 코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 시킬 일을 적는 언어가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코딩을 이용해서 저의 생각을 표현해 가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전문적인 프로그래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학생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지만 컴퓨터라는 물건에 대해 엄청난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글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나요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고, 저에게 C 언어 같은 프로그램을 한번 배워보세요라고 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점을 가서 이런 C 언어 책을 사서 공부를 시작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헬로 월드를 화면에 찍어보면서 저의 코딩은 시작이 되었고, 이후 알고리즘이나 코딩에 필요한 지식들을 공부하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실력을 좀 늘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제 생활의 문제를 아예 코딩으로 모든 걸다 해결하려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 예제를 제가 한 3개 정도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는 EJ 뮤직 플레이어라는 제 이름을 딴 음악 플레이어입니다. 저는 사실 가족끼리 이 소리바다라는 그 음악 어플을 이용하곤 하는데요. 사실 이 소리바다는 기기 제한으로 2대 이상 동시에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와 동생이 이 어플을 사용하게 될때 저는 음악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유튜브 어플을 이용해서 음악을 듣곤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 유튜브 어플은 기본적으로 동영상 어플이기 때문에 이 어플을 종료시키게 되면 음악이 멈추거나 또 화면을 끄게 되면 음악이 멈추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를 이용해서 음악을 계속 들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유튜브 동영상을 받아서 이거를 백그라운드에서 재생을 시켜서 화면이 이제 넘어가도 계속 재생이 되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그 프로그램인데요. 어플을 실행시키고 옵션 버튼을 누르면 음악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검색을 하면 파싱을 해서 구글 검색 결과를 파싱해서 이렇게 받아오게 됩니다. 음악은 애국가로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요. 그리고 음악을 길게 눌러서 이렇게 제 플레이리스트에 추가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음악이 이렇게 재생이 되게 되고요. 이후 홈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도 음악은 계속 재생돼서 음악을 계속 들을 수 다른 작업을 하면서 음악을 계속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끊어주세요. 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는 계속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요. 이후 저는 또두 번째 예제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두 번째 예제는 바로 와이파이 오토 온오프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저는 사실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한 달에 거의 기본료를 넘어갈 정도의 10만 원 정도 꼴레 데이터가 나오는데, 사실 집에서는 와이파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제가 집에 들어가면 항상 귀차니즘이 너무 심해서 와이파이를 키는 것을 너무 귀찮아해서 키지 않고 그냥 사용하다 보니 이렇게 10만 원 이상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와이파이를 제가 집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켜주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생각을 하고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 입력으로 서울대 위치가 들어오면 이 위치를 좌표값으로 변환한 후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현재 제 휴대폰에서 제 좌표를 가져오고, 그리고 아까 그 저장했던 서울대 좌표값을 가져와서 이두 좌표를 거리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좌표의 거리값이 현재 내 위치 범위값보다 작다면 저는 서울대 범위 안에 있는 것이 되므로 와이파이를
꺼줌으로써, 아, 켜줌으로써 기능을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림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되는데요. 제 현재 위치가 저렇게 서울대에 있을 때, 미리 지정한 위치 서울대의 거리 결과가 100m 안에 있으므로 이거는 와이파이를 켜주면 되는 것이고요. 제 위치를 기준으로 낙성대의 위치는 100m 밖에 있으므로 이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반경, 100m 밖에 있으므로 와이파이를 꺼주게 됨으로써 프로그램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이건 실제 구동 영상인데요. 제가 저 현재 위치에서 서울대 지금 이 장소를 찍는 예제입니다. 이렇게 위치를 찍고 위치의 이름을 저장을 한 후에 제가 실제 이동을 해서 이 장소로 이동을 해서 그 다음 휴대폰을 켜 보겠습니다. 이건 실제 이동을 해서 제가 휴대폰을 켰던 영상인데요. 현재 위치는 이렇게 찍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서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켜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위치가 지금 그 와이파이를 켜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끄게 되어도 계속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얼마 전에 안 건데 이 기능이 제 휴대폰 기본 기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좌절을 하긴 했는데 저는 이 점에서 그 크게 좌절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급자족, 그러니까 직접 뭔가를 만드는데 굉장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좌절 금지라는 좌우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프로젝트는 와치독스라는 프로젝트였어요. 이거는 제 어떤 게임 영상을 보고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런 게임 영상이었습니다. 사실 영상이 저작권이 걸려서 이런 영상은 첨부를 못하고 사진으로 대신했습니다. 이렇게 주인공은 해커인데요. 휴대폰 하나로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해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정보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교통신호를 조작을 해서 교통사고를 일부러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 스토리의 게임이었는데 저는 이런 게임 영상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정말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가서 이러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가정이나 카페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의 모습인데요. 이 네트워크 사이에는 이렇게 정보들이 흘러다닙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제 컴퓨터 기준으로 몰래 엿듣는 것을 바로 스니핑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스니핑이라는 기술을 내가 공유기가 되어서 스니핑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보들이 나인 공유기를 통해서 나가게 되므로 제가 그 모든 정보를 훔쳐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용한 게 바로 핫스팟이었습니다. 와이파이 핫스팟 키면 와이파이가 제 폰에 와이파이가 흐르잖아요. 그래서 제 폰에 와이파이를 잡게 되면 그 정보들이 제 폰을 통해서 나가게 되므로 모든 정보를 훔쳐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실제 모습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현 영상입니다. 보면 이렇게 핫스팟을 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핫스팟을 키게 되면 이렇게 카페카페라는 가짜 와이파이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에 바로 여기서 스니핑 기능을 키고요. 그러면 이제 스니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구글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는 06개하고 패스워드는 저렇게 입력을 했는데요. 아, 05개요. 자, 로그인을 했을 때 이렇게 패킷이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넘어간 패킷을 한번 확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이메일과 방금 적었던 이메일과 패스워드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만약 구글 아이디를 해킹하게 된다면 구글 기본 기능에 의해서 구글 아이디를 통해 위치 추적을 할 수도 있었고요.
내가 지나갔던 위치를 다 기록을 이렇게 내볼 수도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저는 굉장한 보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지금 이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이새 프로젝트는 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점, 불편한 호기심을 코딩으로 해결한 사례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코딩에 접근할 것인가? 저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요즘에 굉장히 쉬운 언어도 많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파이썬 같은 언어인데요.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파이썬을 한번 배워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압축이 걸린 파일을 파이썬 코드로 암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한 20줄도 안 되는 코드로 해결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암호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제가 느꼈던 점은 파이썬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결하고 쉬운 언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이미 코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제를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런 마카오톡 그런 암호가 걸려 있잖아요. 마카오톡 암호 보시면 이렇게 1부터 999 사이의 암호로 잠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비밀번호를 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국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요. 이렇게요. 자, 이게 한국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단순히 만약에 프로그래밍이 한국에서 개발이 되었다면 코드는 바로 이렇게 한국어로 짜져 있었을 것입니다. 0001을 입력한다, 0001을 입력한다, 이렇게 해서 999까지 입력을 하면 어느 순간에 패스워드가 맞으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더 간결하게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반복한다, 1부터 999까지 현재 숫자를 입력하고 그 딜레이를 맞추기 위해 0.5초 정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단순히 단어만 바꿈으로써 실제 코드로 바꿔 보았습니다. 그리고 런 버튼을 눌러서 실제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카카오톡인 예제인데요. 카카오 크랙을 실행시키고 하시면 이렇게 패스워드가 자동으로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다 돌려보니까 12시간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밀번호는 0004-0005인데요. 0005에서 풀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금 예제로 보셨듯이 컴퓨터는 우리의 생각을 대신해서 표현해줄 착한 비서입니다. 착실한 비서입니다. 그리고 코딩은 우리의 생각을 비서인 컴퓨터에게 잘 전달해주는 행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에 코딩을 더하셔서 그걸 컴퓨터에게 잘 전달만 해주신다면 컴퓨터는 우리의 생각을 더욱더 화려하고 멋지게 표현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